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가 내렸나 봐요. 미끄럽네요. 아, 얘 입들이 운난국화. 얘들이 지금 이런 초여름부터 계속 지금 피고 있었는데 아 이제는 꽃 하나 보기가 힘들 정도로 다 사라지고 없네요. 저희 해마다 이 국화가 가을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너저분한 게 싫어서 매번 잘랐었는데 올해는 좀 안 자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떡해요? 잘라야 되겠죠? 너무 얼씬년스러워서 그쵸? 희미라 했잖아? 아이고 꽃이 아직은 보랏빛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자르기가 이르죠. 꽃이 아직 많은데요. 야이 좀 보세요. 이렇게 서리가 내리는데도 지금 2개월 이상 피워주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아이네요. 수국. 와 이거 삽목하면 어마무지하겠는데요. 그쵸? 와, 여기 이 줄기에 있는 이 수국들 쫙 라인으로 있죠. 올해는 이 아이들을 저기 해줄라 그래요. 저건 뭐지? 휘어지는 대를 양쪽으로 꽂고 비닐을 한번 쳐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수국을 잘 볼 수 있도록 예쁜 수국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와 여기도 보세요. 떼어진 장미. 장미 오 너무 이쁘죠? 여기 한송이 이렇게 피워주었네요. 지금 몇 송이가 필 것 같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일곱 송이가 필 수 있어요. 앞으로 얘들은 지네들이 시나브로 생각나면 하나씩 피워줘요. 어머 소리를 맞아가지고 입들이 지금 살짝 얼었어요. 꽃잎이 얼었는데요. 예, 영하로 떨어졌나 봐요. 와 이거는 조팝꽃이에요. 조팝. 저기 저기는 와 잎이 얼었네요. 어머 딱딱해졌어. 이게 싸그락싸그락 소리 나죠? 이 잎이 얼었어요. 와 꽃눈이 열기 전에 얘들을 한번 잘 올겨울에는 얼동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네 남천 서산한 가을입니다. 국화 종류는 아직도 이렇게 잘 피워주고 있죠. 예쁘죠. 운난 국화는 완전히 다 꽃대를 다 잃어버렸네. 전에 갔으면 참지 못하고 이렇게 지저분한 아이들을 다 잘랐었는데 이제는 조금 게을러지려고 했더니 정원이 와 얘 단풍구 좀 보세요. 예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죠. 얘는 저거야. 수국 아니야 수국 종류인데 얘네들이 꽃이 엄청 이뻐요. 꼬리 수국이라고 할 거예요. 꼬리 수국. 아이고 해찬아 어디가? 저희 나이가 먹긴 먹어요. 이제는 전에 같으면은 이렇게
입새 사이에 나뭇잎 하나도 못 봐줬는데. 아이고, 얘도 진짜 예쁘네요. 사철나무 열매. 예쁘네요. 붕꽃. 아, 흰 붕꽃인데. 아이고, 씨앗을 좀 받아놨는데. 얘들은 향기가 정말 끝내줬죠. 아, 제가 6월에 잘랐던 아나벨수구 조금 늦었었나 봐요. 결국 꽃대가 안 오고 저기 몇 송이만 와가지고 새로 꽃을 보고 있네요. 이 아나벨수구 키가 무지 자라서 꽃이 그냥 엄청 축구공만 해가지고 막다 장마 때 휘어졌었는데 그래서 다시 꽃을 보려고 잘랐었는데 봤습니다. 몇 송이밖에 못 봤어요. 여기 아나벨수구도 정말 얘들도 괜찮아요. 얼똥이랑 관계없이 꽃도 100% 피워주는데 입구송이에 눈이 내려앉으면 정말 아름다워요. 와, 담쟁이. 제가 정원의 조형물 중에서 최애 조형물이에요. 이거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도 했지만, 와, 우리 정원에 딱 자리하고 있는데 얘 때문에 엄청 정원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탑 안이 제가 통곡하는, 어머, 얘좀 봐. 너 뭐니, 누구니? 여기 끼워가지고. 오. 여기서 자기의 마음을 팍 털어놓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근데 또 그럴만도 하죠. 와, 담쟁이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단풍 예쁘게 들고 있네요. 여긴 조금 단풍이 늦네요. 담쟁이가.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헌덜그네를 설치를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좀잘안 앉게 되더라고요. 향수고. 얘네들도 한번 봐줘야지, 지기 전에. 예쁘죠? 예, 향기가, 좋아서 향수국이라고 해요. 와. 낙엽이 엄청 많이 쌓여있네요. 얘는, 소스랑 담쳐. 요 라인으로 이렇게 쫙 심어 주었는데 엄청 예쁘죠? 와, 낙엽이 많이 쌓이네. 저기 저 위에 참나무 저 종류 아이들이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치면 정원으로 휙다 날아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와, 진짜. 전에 같아 여기 나와서 낙엽 하나하나 줍고 다녔는데. 근데, 이런 것도 좋네요. 좀, 겨울은 정원이 돼야지. 아이고, 이 갱잎풀 좀 보세요. 이 갱잎풀은, 보는 쪽쪽 좀 뽑아주긴 해야 해요. 갱잎풀. 아이고, 여기 풀도 많네. 고생 남자. 너무 예쁘죠? 얘네들이 겨울이 이렇게 되면은 더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서 정원을 화려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런 나무는 꼭 심으세요, 정원에. 멋있죠? 멋있어요? 와, 윷놀이 열매도 엄청 오래 가네요. 쟤네들이 완전 익으면 애들이 다 따먹는데 지금 아직 덜 익었나 봐요. 에이그, 자작나무 잎들도 지금 이쪽으로는 조금 남았고 저쪽으로는 싹다 졌네. 와, 얘네는 말채나무. 여기는 겨울에 이 말채나무가 조금만 있으면 추워지면 더 빨갛게 돼가지고 완전히 불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이거 우리 가연 얘 뭐였지? 용버들. 아 결국 한 가지 죽어서 이 가지만 남았는데 얘도 겨울에 노란 줄기를 띄우거든요. 근데 자리를 워낙 제가 잘못 심어가지고 이 큰 나무로 옮길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두었더니 이렇게 되었네요. 미니 장미, 아이고 여름 때 3개씩 2개씩 피워주는 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시나요? 이거는 오색 소나무. 그래도 많이 크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포인트를 심어놔서 예뻐요. 얘네들은 오죽 검은 줄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죠. 오죽은 그 라인을 잘해서 심어야지 저처럼 이렇게 그냥 막 심으면 여기저기 군데군데 난답니다. 와 이거는 마가몽. 마가몽 열매 다 어디 갔니? 오 다 따먹었구나 애들이. 와 다 따먹었어. 인동, 인동꽃 열매, 인동꽃 열매예요. 까맣게. 저도 이렇게 찍다 보면 이렇게 얘들을 좀 더 자세히 만나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우리 공주님들도 안녕. 올여름 장마철 작품입니다. 혜미라, 혜미라. 너 뭐하니? 자, 언천 가문비나무. 얘들도 자리 잘 잡아서 크고 있죠? 야, 5대마리도 지금 잎도 얼마 안 남았네요. 다 잎을 지우고 떨어뜨리고 또 이제 겨울에 잘 견뎠다가 내년 봄에 또 예쁘게 싹을 틔우겠죠? 언천 가문비나무 예뻐요. 얘들아 아빠한테 사가달라 그럴까? 자 우리 애교쟁이 혜찬이 아빠랑 사랑이 한다고 저렇게 매달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먹을 거 달리네요. 아빠 사과 먹을까 얘들아? 앉아 기다려 앉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우리 혜미리 혜찬이 정말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정말 남편 같은 진장을 만나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게 애들이 크고 너무 씩씩해가지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원래 동물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정은의 이 아이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 정말 보기 좋네요. 얘들아 사랑해. 아이고 낙엽 좀 보세요. 며칠 서리 몇 번 더 오고 나서 한 일주일 이후 있다가 잘라줘야 될 것 같아. 그치? 가을은 참 예쁘다. 랄라랄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